이주와 차 한잔 할까요? 막둥아, 엄마가 부르는 것 같다. 내야 막둥아. 엄마의 꿀뚝뚝 떨어지던 내 호칭, 마치 그렇게 부르시면서 팔을 벌리실 것 같은 기대다움은 마음이 수원 하늘을 채워간다. 엄마가 하늘여행을 떠나신 지 5주년, 하늘여행이 시작된 오늘. 여행을 참 좋아하셨는데 10여 년 동안 요양원에 갇혀 계시다 극성스러운 딸들과의 짧은 여행 몇 번으로 엄마의 여행은 끝나나 했더니 진짜 긴 여행을 떠나신 거다. 오늘은 몽땅 엄마만 사랑하는 날로 채워야겠다. 평생을 자식들을 많이 가르치지도 풍족하게 키우지도 못했다는 부족한 부모라는 미안함을 함께한 당신의 삶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풍족한 사랑만큼은 누구와도 피할 바가 아니었음을 엄마의 긴 하늘 여행 뒤 하나씩 깨닫게 됐다. 문득 소환되는 엄마의 기억들, 갑자기 나오는 엄마 닮은 내성들, 나도 모르게 엄마 닮은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누구나 엄마가 떠난 뒤 그런가 보다 눈을 감아도 보여서 아프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목소리, 그래서 엄만 내게 가슴바람이 되었다. 엄마, 나지막히도 불러보고 큰 소리로도 불러보면서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면서 자동차 안에 엄마와 수다를 떨었다. 엄마에게 어리광 부릴 때 목소리로 엄마, 엄마에게 화가 났을 때 짜증 부리던 목소리로 엄마, 끝에서는 엄마에게 한없이 미안한 자식의 자리에서 부르는 엄마. 대답이 돌아올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의 엄마와의 수다는 눈물을 흐르게 됐지만 오랜만에 엄마 이름을 실컷 불러보는 딸과 엄마의 수다였다. 어릴 때부터 고자질을 도맡아온 막둥이로 엄마에게 날 힘들게 한 사람들 이름도 몇 개 주워 일렀다. 오늘은 엄마랑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엄마를 모신 수원승화원의 향내음이 돌아오는 길까지도 따라온다. 엄마의 숨결이리라. 오늘은 몽땅, 정말 몽땅 엄마만 사랑해야지. 엄마만. 지난 금요일에 저희 엄마의 기일이었어요. 소개해드린 사연은 가나게 FM 매주 월요일 박미주와 취한잔할까요? 진행자인 박미주의 사연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2주 만에 작곡가 알고보는 상태와 함께한 작품이에요. 엄마를 가슴 바람이라 표현하면서 쓴 가슴 바람 부는 날, 김대훈의 가슴 바람 부는 날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가슴 바람이 부는 날, 가버릴 야속한 사람인데, 가슴 바람이 부는 날, 갈 사람 가야 할